BJ몽체 따라하는 정치책은 오늘은 37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워요. 장마가 끝나고, 그래도 개운해진. 왜 맨날 이 시간만 되면 졸릴 건 걸까? 졸릴 시간이네, 그죠? 9시니까. 그냥. 하품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BJ 뭉치에 따른 정치적금 37번째 방송 7월 11일입니다. 오늘이 벌써 7월 11일이에요. 와, 벌써 2017년이 반이 지나고 반이 넘었어요. 그죠? 과제들 많이 하고 계시나요? 네. 오늘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부터. 네. 네. 머리가 커졌습니다. 원래 머리가 큽니다. 네. 아유, 벌써 시작하자마자 별풍선 쏘시면 어떡합니까,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을 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네, 했습니다. 개최했네요. 11일이니까 오늘 했네요, 오늘. 서울시가 왜 하냐면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나서는 건데 어떤 거냐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74개 품목 중에서 두부와 순대, 간장, 고추장 등 소상공인의 주요 사업 영역 49개 품목이 올해로 지정기한 만료가 되는 데 따른 대책입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네 여러 가지 그 위원님들 여러 명의 위원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거를 듣고 토론을 하고요. 생중계가 됐다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두부나 순대, 간장, 고추장 등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대기업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줬었는데 이게 올해 만료가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책 마련하는 토론회를 오늘 개최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결과는 다음 주 뉴스에 소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떡볶이는 소상공인들의 적합 업종이 아닌가? 아니니까 대기업들이 하겠죠. 그죠? 대기업들이 하죠. 그죠? 조수 떡볶이도 대기업 아닌가요? 연합회님? 아, 대기업은 아닌가? 1,000억 원 정도 매출 올려야 대기업이 되는 거죠? 예, 두 번째 뉴스입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상반기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 전년도보다 45% 증가했답니다. 올해 상반기 광주 전남 지역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 신규 지정 기업 수가 전년도 같은 기업 기간에 보다 크게 증가했답니다. 광주 전남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광주 전남 지역 수출 유망 중소기업 29개사를 선정하고 지역 내 수출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육성한다고 합니다. 그죠? 네. 이게 지정된 기업은 앞으로 2년간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공공공사,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은행 등 23개 수출지원기관에서 우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왜 뽑았냐면요. 제 멘티기업 두 군데도 뽑혔어요. 네. 제 멘티기업 두 군데가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도전했는데 두 군데 다 선정이 됐습니다. 네. 선정이 된 두 업체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군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제 멘티기업은 광주 전남 지역은 아니지만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기사를 뽑아왔습니다. 네. 짜잔. 이 기업들 내년, 내후년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오호, 대단하십니까? 네. 열심히 코칭을 했습니다. 네. 다 협회가 도와줘서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시킨 대로 했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IT 분야와 메디컬 분야에 서울 중소기업 네 곳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는 중국 투자 협력 주관 현장에서
중소기업 4곳이 현지 투자가와 중국 진출 및 투자를 협력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양해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하는 거죠. 네. 강전님도 핸드폰인가 봐요. 상담회에서, 네. 상담회에서 했던 거고,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4곳이 중국에 진출하는 것에 관련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가 중소기업들 진행 지원을 많이 해주네요. 앞으로 저도 멘티 기업들에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켜봤는데, 네. 전화가 왔군요. 아, 그렇군요. 핸드폰을 왔을 때는 전화가 오면 끊어지죠. 네. 네. 하여튼 그렇고요. 우리 서울시의 다양한 지원 제도도 많이 신경 써야겠습니다. 강지원님, 네. 다음 뉴스는요. 중소기업 탄소 발자국 산정 지원. 이건 뭘까요? 환경부 산하 한국 환경산업산업기술원에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환경 성적 표지 인증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환경 성적 탄소 발자국이라고 표현한 환경 성적 산정 지원 사업을 해주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환경 성적 표지가 무엇일까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2016년부터는 탄소 발자국 인증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탄소 발자국이란 제품의 생산 및 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을 계량화해서 표시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탄소 발자국이라는 것은 이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같은 환경 물질들을 계량화해서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표시하는 것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네요. 네. 재미난 이름이에요. 그죠? 이걸 표시하는 걸 지원해줘서 그 중소기업들의 상생 발전을 이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어렵다 이거는. 중소기업들도 영업비밀을 등급별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허청이죠. 특허청은 영업비밀을 등급별로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비밀등급 자가가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중소기업들이 어떤 정보를 비밀등급을 분리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없어서 등급 분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특허청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기업 현실에 적합한 비밀 등급 체계를 네, 또 3848님도 티가 나갔네요. 비밀 등급 체계를 마련한 한편 이를 온라인을 통해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트레이드시크릿.or.kr 이번에 도입된 영업비밀 등급 자가 확인 서비스는요. 기업으로 수집한 190여 종의 경영 및 기술 정보 지원 유형에 대한 등급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네.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중소기업들의 정보 영업 비밀들을 어느 정도의 비밀 등급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표님의 식성 이런 것도 비밀 될까요? 대표님의 식성? 대표님의 뭐 식성 같은 것도 비밀 등급이 될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반응이 없어. 경상대학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CEO 명품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고기관인 네. 우리 또 CD가 반응했네. 경남 서부지역의 중소기업 CEO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CEO 명품 아카데미를 개설하는데요. 여기서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산, 학, 관, 동반선장 및 지역상생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종의 CEO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경상대학교 그러니까 이쪽에 근처에 진주 근처에 있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만 할게요. 뉴스에 재미가 없네요. 코테라 뉴스입니다. 코테라 뉴스. 코테라 뉴스는요. 네. 개념 단계 출원 특허 무상 이전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뭔지 알고 계시죠? 우리 연합회님이 처음에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죠? 특허 등록이 아니라 특허 출원을 통해서 과제 가점을 받기 위하여
과제 진행 선정의 과점을 받기 위해서 개념 특허를 출원되어 있는 것을 이상할 수 있는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제를 진행. 언제 나가셨지? 오호 대단하신 분으로 나갔어요?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정실미라는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정실미 카페에 프리미엄 회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 프리미엄 회원이 되시면 코트라의 맞춤 컨설팅 상품과 4장이 무상으로 증정이 됩니다. 한 장으로는요, 한 장은 기업부서 연구소 설치를 하는 것에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기업부서 연구소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신청서 작성하는 걸 도와드리고요. 또 한 장으로는 벤처기업 확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방법도 알려드리고 기술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장은 이노비즈 기업 확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장은 정책금융 융자, 그러니까 정부자금 융자 신청을 하기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제 네 장을 받으시면 기업들의 많은 부분을 서비스 받을 수, 컨설팅 받을 수 있어요. 컨설팅 상품권 4장. 한 장에 100만원짜리 4장을 드립니다. 총 400만원짜리 드립니다. 400만원씩 드립니다. 네. 데스크 채치님 어서오세요. 네. 저희 정신미 카페의 정의원이 되시면 이렇게 맞춤 컨설팅 상품권 4장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네. 정의원 가입하시는 거 한번 고려해보세요. 네.